오늘은 저희가 네. 수원에 갑니다. 드디어 네. 수원에 갑니다. 그리고 또 마침 비가 오네요. 딱 술 먹기 좋은 날씨잖아요. 아니 화성도 보고 좀 나들이 겸 가는데 또 술을 빠질 수 없죠. 오늘 수원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What it is you do I've been looking at you all night trying to figure you out I just wanna make you smile 저희는 네. 수원에 도착했어요. 네. 수원에도 비가 좀 오네요. 저희는 일단 첫 길을 네. 맛깔나는 걸로 네. 비도 오니까 이 날씨에 딱 맞는 음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많아? 혼자만 잡혔어요. 나 혼자는 조금만 잡혔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거 먹어보고 싶었다. 맛있다. 대파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맛있다. 맛있다.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안 자극적이다. 부치는 게? 고용만두랑 고민했는데 여기를 픽했습니다. 고용만두는 서울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맛있게 네.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어. 소세지가 일단 좀 고급 소세지라는 점. 예, 예, 예. 근데도 육수는 소세지 향이 싹 커져가지고 에이. 감칠맛도 좀 있고 밥도둑이더라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또 기분 좋게 먹고 네. 나왔네요. 다음은 또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시죠. 아이, 넣어줘야지. 가보시죠. 네. 맛있는 게 너무 많다. 이것도 맛있겠다. 어이, 맛있다는데 만들기. 그래 이것도 맛있대. 이것도 맛있다고. 이거 일단 하나 사자. 조심스럽네. 오. 내일 사러 와야 되나? 오늘은 안 먹고. 그러게. 너무나 맛있겠다. 요거 맛있다던데. 요거 만들기. 스파이시 말고 그냥 만들기 사자. 지금? 어. 아니래 먹어야 맛있대. 일단 이렇게? 어. 이것도 맛있겠다. 슈 인절미. 맛있어. 내일 또 사러 오자. 내일 또 와야겠다. 집에 가기 전에. 맘모스 막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맘모스도 맛있었다. 그러게. 크림이 별로 없으니까. 요구랑 요구랑 요
너무 와보고 싶었잖니. 요거는 데운 거 먹어볼게요. 폭신해. 맛있어. 달달해. 완전 달다? 응. 연유 크림을 이렇게 싹 뿌린 것 같아. 응. 응. 맞지? 빵은 그냥 소프트한 바게트 빵. 진짜 맛있다. 응. 보세요. 여기네. 여기가. 완전 빵이 떡이야. 빵이 떡이지. 여기네. 카스테라 가루도 살짝 고슬고슬하다. 너무 맛있다. 크림도 찹찹하니 너무 맛있다. 집에 이제 또 와. 여기 얼마나 와보고 싶었다고. 막편해. 이게 빵이 떡이네. 어쩜 이렇게 쫀득하니. 이것도 맛있다더라고요. 근데 좀 배워야 되나? 이건 안 돼도 될 것 같아. 안에 야채가 들어갔고. 진짜 맛있다. 근데 이런 건 또 집에 사가면 맛이 없어. 맞아. 그래서 뭐 당일에 딱 모여야 돼. 맛있는 사라다 방. 근데 케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간이 좀 부족했네. 서울 가서 또 아리할 것 같다. 진짜 아리할 것 같다. 왜 궁금했거든. 엄청 칼칼하다. 무슨 맛이야? 후추? 후추 맛이 엄청 나. 매운 후추 맛. 맵다. 와 진짜 맵다. 후추 그 자체. 재채기 나오겠는데? 이거 맛있네. 야채 콩지김밥. 현주가 그랬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생각보다 맵다. 근데 이건 살짝 안주를 먹었을 때 맛있는 떡볶이네. 그래서 술도 빠나. 그렇지. 형도 내가 기대나. 가게가 맛있어. 김밥이 별거 아닌데 되게 맛있다. 단맛? 특이한 맛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왔어요 여기? 저희 오늘 여행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친구 졸업식 있어요. 아니요 경희대. 아 여기 수원 캠퍼스. 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따라따란따 딴딴따단
짜잔.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샤워 부스 같아요. 가운이 있고요. 저희 알가미도 있습니다. 여기 해. 다음.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오늘은 술상이 없습니다. 밖에서 먹고 들어와요. 뷰는 이렇습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뷰.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좀 이따가 한코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한잔하러 나왔어요. 한잔하러 나왔어요. 네. 원래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네. 소갈비를 먹을까? 아, 맞아. 고추장 삼겹살을 먹을까? 어. 또 지금 가는 요기를 갈까? 어. 했는데, 저희가 소갈비는 며칠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먹기도 했고. 뭐 수원하면 가보정 이런 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숨은 맛집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제 오늘 지금 가는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날씨랑 너무 딱이다. 술술 들어갈 것 같다. 가보시죠,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 밖에 앉아도 돼요? 네. 요 밖에 앉아도 돼요? 네. 아, 네. 아무 때나 앉아도 되나요? 아, 네. 가운데 들어가세요. 네. 들어있어. 들어있어. 좋네요. 좋네요. 아늑하지? 이불로 갔네, 이거. 현이가 저기 앉아라. 저기 난로 있다. 아예 한 잔 들어가면 쉬운 것도 몰라, 얘. 봐라. 오, 두 개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여기 보세요. 잘 푹 찍어. 가리비. 맛있다. 왜 이렇게 달아? 아, 술도 달고. 혼자 또 마실 거네. 눈치가 있다. 요거는 간장. 우와. 맛있네. 와, 완전 왕관자다. 왕관자. 관자, 관자, 왕관자. 반자 맛있죠? 좋네. 눈치 보셨죠, 여러분? 끝까지 와가지고. 금방 먹었다. 금방 먹었다. 요게 잘해? 약간 근데 여행은 이런 재미도 있어. 현지인들도 모르는 뭔가 이런 집 찾는 거. 웬만한 거는 또 따라라라 치면 다 나오니까. 아니, 부산은 조회를 좀 구워봤는데 이거는 어렵네. 좀 부어는. 아, 이모님 바쁘시네. 아, 그 술은 갖다 먹으면 됩니까? 술은 갖다 먹어야 돼. 진짜 갖다 먹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만 할 건가 봐. 예, 두 명이라 갖고 2인분 예. 맛있게 잘 드시는 거지? 네. 맛있어요, 사장님. 부산 사람이요? 여기 좀 해운대에서. 아, 정말요? 합석해야 되나? 아이, 뭐.
원하셨나? 어? 옆에 걸 원하셨나? 봤어? 아니 안 원하셨대. 그냥 안 원하셨대. 앉아. 됐다. 이모 하고 있네. 진짜 사장님 바쁘네. 깜짝 놀래. 그러니까 본인 등판. 본인 등판했네. 매출이야. 알목살 조개모라. 알이 어땠어? 조개모라. 알도 맛있다. 먹어봐. 고소하다. 고소하지? 조개도 먹고 알도 먹고 하자. 네, 올드팝이 나오네. 올드팝. 외국인. 배가 딴 거 이 먹고 이 차라 얼마야? 외국인은 뭐냐? 돈이? 응. 이거 보세요. 이 소스가 맛있네. 응. 한 번에 구워가지고 이 소스에 담궈서 한 번에 먹는 게 낫다, 맞지? 이 차는 어디로 가볼까? 이 차는 내 하나 받았다. 왕글 가리비. 이 차. 차. 삼겹살. 어, 자리 있나? 한 테이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테이블 있는 것 같아. 미역. 카로르. 매캐함이 내려가네요. 매캐함이. 매캐했네. 살짝 매캐했거든. 매캐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기구이 가시면 안 돼. 아니 근데 안 추면은 그 쫄깃하게 없으니까 안 돼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근데 또 비가 와서 또 음치가 있었어. 그래. 아 고추장 삼겹살 좋아하거든. 파리나랑 너무 같이 비친다. 맞아. 제가 아, 저 모자이크 해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비교되니까 모자이크. 그냥 무시키고 가면 내시고 그래요. 이거는 음식 찍는 거고, 이거는 먹는 거 찍는 거. 감각 같은 거 그러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없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얼른 드셔. 네. 되게 맛있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얼른 드셔봐. 맛이 어떤가? 맛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올려줘. 네. 맛있어. 이건 맛있어. 최고 맛있을 게 맞네요. 수창 냄새 약간 나죠, 수창. 수창이 살짝 입혀져가지고 매콤하니 맛있다. 그리고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 당근은 안 들어가? 맛있다, 맛있다. 좋아요. 네. 짠! 내가 최고 맛있는데, 뽀글뽀글 때가. 아, 나도 상추에 싸먹어볼까? 사진 찍어서 내가 뭘 부려보는 거야. 드셔봐. 너무 맛있겠는데? 우리 열무국수 인기거든.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응. 와 향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맛있다. 없지. 아 열무국수 비싸서 죽겠어. 이런 거 파는 거 없어. 쑥 내려간다. 저 달라면 더 드리니까 편점 많이 해. 천년 소화제다. 맞아요. 네.
약간 양념이 내 취향이다. 완전 콩스 고추장에서 1인분도 꼴대 수영화장 같은 것도 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러게. 난 수영화장, 난 수원화장 가서 수원화장 한 바퀴 돌고. 그거 있잖아 언니. 열기구. 그것도 타야 돼. 또 혼나겠네. 묵고 망가겠네. 어떻게 날씨가 이런. 또 오라는 계신가? 1인분 두동인데 일단은. 근데 난 고추장 삼겹살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파는 곳이 잘 없어. 불판이 너무 타서 그런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묵기 어렵고. 그러니까 묵기도 어렵고. 아니에요. 근데 먹고 싶었는데 맛있는데 없는 게 최고다. 아 협찬. 진짜 아 소주 순삭인데. 나 못해서 아, 들기름이구나. 엄청 향긋한 향이 나. 아, 근데 그때 우리 그 형태는 연잎장 개맛있지 않냐? 연잎장? 어. 아, 맛있긴 했는데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개발석이 너무 특이하니까. 첫 끼세요? 첫 끼예요? 평택에 친구 집들이 갔다가 저녁은? 우리 청기랑 파야 이번에 정신이 볼 수도 없는데 진짜 싫어. 아, 나 하나 더 시키자고. 진짜요? 말은 가야겠다 진짜. 물론 핸드폰 건 아니야. 수빈도 핸드폰이 근데 기분 나빠요. 향을 뚝 따겠네. 아, 마무리 너무 좋다. 낙인이 만난다고? 좋아. 왜? 왜 취했을 때 낙인이 만나야 돼? 맞아, 오랜만에 보러 가. 지금 나온 거 먹고? 아 이건 네 편집해서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올라가. 나오는 거야? 네. 처음 놀러 온 거.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 누나 언니. 와 눈 엄청 많이 온다. 와. 저희는 나기님을 만나러 갈까요? 네. 택시 오나? 서프라이즈로 잡아야 돼. 택시 잡아보자. 언니 나 비듬 떨어졌어. 이것 봐. 왜 그런 거야? 안주. 뭐 방금 밥 두 그릇 먹어서 배부른데요. 아이돌? 언니 아이돌 엄청 좋아한다 진짜. 언니는 아이돌보다 아이돌 샌드위치를 더 좋아하네. 언니야. 언니 아이돌보다 아이돌 샌드위치를 더 아이돌도 더 빠네. 이 정도면 좋아한 거 아니야? 응. 언니야 난 또 마렵다. 언니야 난 또 마렵다. 언니가 아무거나 골라라. 아무거나 사봐라. 아 오늘은 너
여기에 소주 안 파먹어요. 그래, 어, 오늘 좀 새로운 걸로 가볼까? 골라봐라. 이거 테러 네 개. 뭔 사람 새롭고 나발이거지. 니의 새로운 모습. 어, 카스 라이트로 하자. 아, 그래. 카스 라이트 두 개 하자, 우리. 어. 우리. 이런 것도 신경 쓸 때는 신경 쓴다. 패트, 패트. 어, 없네. 처음처럼 없네, 하나. 그래, 이렇게 하자. 깎아, 깎아. 아니 요즘 유명한 거 알바. 응, 이것도 뭐 아이돌 소연도 먹었더라. 이거 하나. 이렇게 사자. 여기 어딘데? 이게 통신사 할인되나? 너무 많이 샀다. 이제 되는 거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왔다, 됐다. 세진님 안녕하세요. 현아님 안녕하세요. 성산동 굴주먹님은 얼만큼 굴주먹이신가요? 성산동 제팔만큼 굴주먹이신가요? 사랑해요 여러분. 언니들 안주 뭐예요? 안주? 안주 좀 언박싱 해볼까? 언박싱 한번 해볼까? 요거 유행이잖아요 요즘? 요거? 이거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왔고요. 요것도 보이길래 요거 콩크림스 요거랑 어, 언니 이거 샀구나. 응. 요건 알가미가 고른 도리토스. 도리토스 머레이씨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팀 안녕하세요. 맞죠? 요거 제일 핫한 거죠? 어, 최다니님은 미아동부터 구독하셨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쌀 하나 먹어달라고요? 먹어보라고요? 아,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 이거 이렇게 뜨는 거네요. 뭔데? 봐봐. 요게 있네, 요게. 아. 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네. 아, 까리하다. 깔쌈 뽀리하네. 깔끼하네. 사장님 깔끼하게 만들어놨네. 저는 수유동 물주먹이. 수유도 물주먹이요? 이렇게. 어, 하나하나 들어가 있네.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네. 요렇게 돼 있어요. 초코파이 잘 팔리니까. 오, 엄청 달달한 냄새 나. 아, 맞아. 연유향 같은? 사또밥이에요, 사또밥. 근데 첫맛은 약간 그거다. 콘치, 콘치. 콘치인데, 아는 사또밥 맛. 맛있네. 너무 프라이드인데, 좀 기름지다. 분유맛? 분유맛이라고 하면은 분유맛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탈진 있는 애들 같다고? 우리 낙인연자야. 모르는 게 없다. 우리 순나기님 왔다. 꾸로미님. 꾸로미님? 어, 누나 인사 한번 해달라고. 순나기님이니까 반갑잖아요. 감자매 보고 울부부 10kg 이상 찐 거 책임져요. 앙. 저희도 뭐 그 정도 쪘기 때문에 책임지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MBTI가 궁금해요. 저는 원래는 ENTP였는데 요즘은 INTP인 것 같아. 난 INTP 할게요. INTP. 저는 계속 몇 번을 해봤는데 맨날 네. 똑같아요. 뭔가, ENFJ. 뭔가요? ENFJ. 네. 향수 뭐 뿌리세요? 저는 그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옛날에 언니가 중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말부터 대학교까지. 그때 언니가 쓰던 라이프 블루라고 있거든요. 그 네모난 그 케이스 병에 든 거. 근데 그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그거를 살려고 보니까 안 파는 거야, 한국에. 내가 한창 뿌릴 때도 단종이 됐었어. 아, 그래?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직구를 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랄프 블루. 언니 뭐 쓰세요? 저는 뭐 러쉬 그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왔던 뭐 딸감이랑 같이 샀던 거 그것도 아, 쓰고요. 그 겨울에 좀 네, 조말론도 쓰고요. 그리고 그 존 머식이라고 그 집으로 막 이렇게 존 바바토스 네 그것도 쓰고요. 그리고 버버리 포맨 저는 너무 그 여성스러운 향은 별로 달달한 향 네, 어울리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약간 저는 좀 중성적인 거 근데 너무 또 남성적인 향은 아니고 그런 거 나도 약간 그런 향 좋아. 너무 막 안 달달한 안나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거 요즘은 그런 거 써요. 네. 쿠러터 향 감자님이라고. 그 쿠러터가 뭐지? 그 옛날에 그 아, 뿌띠마망. 나 옛날에 뿌띠마망 캡슐했어. 맞다. 뿌띠마망. 그 약간 있다. 베이비 그거잖아요. 뿌띠마망. 베이비. 아, 그 향 좀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우더리한 것도
되게 좀 답답한 파우더리한 게 있는데 맞아 또 그렇지 않은 또 그런 향도 있고 상쾌한 파우더 화이트 머스크 향 같은 거 언니 옛날에 화이트 머스크 좋아했던 거 좋아했어요 그 네. 더바디샵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약간 당시에 대학교 때 생일 선물 이렇게 하면 거진 무조건 더바디샵 이 그 화이트 머스크 세트를 사줬어요 아 센스 있다 이게 야 그거 받으면 제일 기분 좋더라 야 맞아 플라이바이 게 그거랑 또 있다 생일 선물 받으면 좋은 거 뭐. 예스 속옷 세트 예스 응. 아, 나 고등학교 때 예스 속옷 세트 사줘 아, 너희는 그거였어 그래 코데즈 컴바인 코데즈 어 그거 대학교 때 아니야 언니 어 아니 중고등학교 때 아 중고등학교 때는 속옷 안 했어 BYC 언니 아이씨 하 쌍방울 아니라고 한 게 다행이다 BYC 아이가 언니 BYC 그때 인기 많았다 꼭 두 분 마주하게 되면 쿡 찌를게요 뭘로요? 뭘로? 안 돼 뭘로 찌를 거예요? 손가락으로만 찌려주세요 날카로운 거는 안 돼 손가락에 먹히면 안 된다 손가락에 먹히면 안 된다 요즘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깜짝 놀라요 제가 만든 어떤 피자 어떤 거? 둘 중에 어떤 거? 페퍼로니로 합시다 아 이거? 아, 좀 확대해서 아 여러분 이제 깜짝 놀라신다 내가 만든 거 보면 이봐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어때요 여러분? 벌써 먹고 싶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재모 저리 가라고요 아 이재모는 아니지 감사합니다 피자 러버로서 몇 점인가요? 점수로 매길 수 없죠 뭐 무슨 율무의 피자인데 이재모 가서도 못 먹는 피자입니다 다음에 저 혼자 오거나 실시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물어봤어요 언니도 요즘 최애 과자 뭔가요? 아 저는 네 없어요 알까마님 블러셔 뭐 쓰세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분 진짜 화장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다 실론티 요거 쓰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언니는 라이브를 끝나고 또 아이돌 샌드위치를 먹는다 라이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다 응 내일 또 할까? 네 맛있어? 먹을? 아니 안 먹을래 굿모닝 와 자는 사이에 눈 진짜 많이 왔어 김다씨 잘 주무셨나요? 네 어제 업로드 날이었는데 업로드가 본의 아니게 못하게 돼가지고 나기님들을 보고 싶어서 실시간 오랜만에 갑자기 켰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랑 놀아주셔서 저희는 해장을 하러 갈까요? 네 I should've known it was too good to be true Thinking anything real would come out of someone like you I'm a fool I guess the prettiest girls use idiots like me 힘들어 심장이 거잖아 어린 듯이 멈췄어 내 맘 때리는 건 I'm so lost Thought it was L-O-V-E Why was I too glad to see that you were just using me 오 고기 무슨 맛일려나? 오 맛있다 맛있네 나는 청양고추 좀 넣고 청양고추 넣을 테야? 그 다음 후추 후추 좀 넣고 양념장 한 이 정도 이렇게 저희는 선지를 못 먹어가지고 밥을 좀 말아볼까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되게 맛있네. 그렇게 뜨겁지 않네. 깍두기도 맛있다. 김치도 살짝 익은 김치네. 아, 저녁에는 수육이나 수육 무침으로 소주 한 잔 먹고. 맛있다. 어, 맛있다. 아니야, 고기 먹는 거. 응. 근데 깔끔해. 아, 이거 생각나서 수원 온다는 사람도 있던데. 해장하고 딱이야. 응. 친해가지고. 또 하얀 풍차에 왔습니다. 샐러드 빵. 만지게 되겠어. 맛있나? 파. 유치애가 맛있네. 아, 유치애가? 어, 맛있다. 전 수원에서 먹은 것 중에 베스트. 응. 나도. 이거 먹고 또 빵 싸서 갈 거예요. 어디지? 어디? 뭐 공룡알 빵도 유명하던데. 이것도 맛있겠다.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감자 샐러드. 감자 샐러드인데 계란이랑 피망, 햄, 파프리카, 옥수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겠다. 크기가. 감자도 듬성듬성했어. 저희는 네 이제 서울로 갑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화성도 못 둘러보고 네.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가까우니까 또 올 수 있잖아요. 네. 금방 오잖아요. 네. 다음에 오면 이제 왕갈비 통닭도 먹고 네. 이번에 못 먹어도 맛집도 한번 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놀러 올게요. And now your hands are clean. Whoa.